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 중국에서 이 이른바 한한령을 내려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중국에서 차단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중국에 찾아가서 뭐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우리는 그 밑에 조그마한 산봉우리였어, 산이었어. 그래서 중국 옆에 붙어 있을 수 좋다 이런 아부서 발언도 했고. 그리고 이 혼밥 대접도 바꿨고 우리 이 기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과거에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방문했던 문희상 이 국회의장 일행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서 모든 물은 이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이 글귀를 보여주면서 중국에 아부하는 듯한 이런 행태를 계속 보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이 관광 해제 이런 것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항공과 바닷길, 바닷길과 항공 모두 열어가지고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지금 이 카지노 직원도 400명이나 늘리고 면세점은 전용 승강기까지 만들어지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미일 이 삼각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조금 있다가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 한미일 삼각관계를 통해서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니까 중국이 지금 상황 관리에 나섰다. 말하자면 시진핑이 윤석열 정부의 이 일관되게 한미일 외교 정책에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 때 그렇게 아부하고 제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한한령은 풀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중국이 오히려 더 자세를 누그러뜨려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 대한 관광객도 풀고 여러 가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문재인 때 망쳐놓은 거를 오히려 한미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또 관계 강화를 통해서 중국까지 우리 쪽에 손을 들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는 객실이 1600개 중에 1100개 정도 찬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3분의 2가 가까이 되는데 4개월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자, 지난 3월 달에 상하이 난징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재개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카지노 매출은 작년 월 평균 36억 원에서 지난달에는 2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리조트 측은 600명인 카지노 직원을 400명 더 늘리기 위해서 긴급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바닷길 그리고 항공길 이 열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호텔, 면세점, 카지노 등에 중국인 관광객, 유크로 부르죠. 융커를 맞을 채비에 발 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융커들의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이들이 구매력이 큰 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관광업계도 지금 중국인이 몰려온 것에 대해서 아주 특수를 누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시진핑의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 그렇게 위기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시진핑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중국이 한국행 단체 여행객을 전면 허용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6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기조를 바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고강도 견제 그리고 한미일에 밀착에 직면한 중국이 일종의 상황 관리에 들어간 측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9년 하반기에 베이징과 상하이, 충징 등에서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했지만 즉 전국적으로 허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코로나 중국 국경이 전면 봉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올해 초에 경제활동 재개인 리오프닝 위드 2, 3월 발표한 단체 여행 허용 60개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소식 등은 하반기에도 중국이 한국행 단체 여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중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끝까지 배제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소외되는 듯한 모양새를 우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교가에선 중국이 미국 캠프 데이비스 열리는 오는 18일에 열리는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흘 앞둔 시점에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1년 동안 각급 협의가 100여 차례 이상 진행되면서 탄력이 붙은 한미일 협력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이 항행의 자유나 공급망 강화 등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현안들이 의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달에 정상회의 때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느 수위로 중국을 견제할 입장을 낼 것인가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 명시에 적극적인데, 대중관계를 고려하는 한국 입장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관광객들을 대거 보내고 있다. 이런 조치들을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령을 내렸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한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 중국이 더 이상의 한미일 밀착을 방치할 수 없어서 한일을 상대로 상황 관리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국의 강경한 중국 견제 행보에 함께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은 그동안 쿼드라든지 오커스라든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중국 견제용 협의체들을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해상 분쟁이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도 적극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준현 외국의 한국 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마저 악화하면 중국에 유리할 것이 없으니까 소통하고 관리하겠다 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달에 대만 발언, 그리고 6월 달에 싱하이밍 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저점을 찍었던 양국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위원 간의 대면 회담이 1년 만에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위원은 2019년 12월 이후에 열리지 않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협의체 부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우리 측의 외교 국방 차원에 참석하는 2 플러스 2, 2 더하기 2 대화 개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 하면서 지금 한국의 아주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고 중국에 찾아가거나 중국의 저서세를 보이거나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은근하게 압박을 하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그래서 한국을 끊어안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의 관광객을 푼다든지 한한령을 해제한다든지 해서 이제 더욱더 한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외교의 백묘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에서는 중국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개선 분위기도 의식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또 북러 무기 거래 의혹 등 한러 간에 겉으로 드러난 악재가 많지만, 그러나 물밑에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가 트인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러시아 쪽에서도 우리 외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관계자는 러시아 대사에 잇따라서 외교부 차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에서 성의 표시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한국의 외교가 아주 프로페셔널을 하게 됐어. 저 우리 대통령이 전쟁에 갔다고, 그게 우크라이나 갔다고 막 야단이 비판했는데, 오히려 그런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가 더 우리 쪽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아주 세련되게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세를 보였던 문재인 외교 폭망했다 할 정도로 홀대를 당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견제를 하면서도 뭔가 중국으로부터 실리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중국이어서 러시아까지도 확대되면 나중에 결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 외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마저도 손을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